너광파냐? 나도 판다. 안녕하세요. 아이셀피 스마트 호스트 최은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자꾸만 나들이 가고 싶고 어디로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이제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 뭐 낚시나 캠핑 등 많이 하실 텐데 그때 정말 여행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맛있는 요리를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쿠베어 패밀리 하드 쿠베어로 인사드립니다. 지금 보이세요? 이 탁자에 사실 다 놓을 수도 없을 만큼의 이렇게 어마무시한 구성이 준비가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구성을 보고 이렇게는 많이 들어있어? 열어도 열어도 정말 끝없을 만큼 가득가득 구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빠랑 가는 여행하고 엄마랑 가는 여행하고 좀 달랐어요. 아빠랑 여행 갈 때는 그냥 간단하게 뭐 라면이나 수제비 같은 거 먹고 엄마랑 갈 때는요, 과일이나 고기며 뭐 엄청 되게 다양한 음식들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마다 나는 아빠보다는 엄마랑 여행 갈래 이렇게 말하곤 했었는데, 이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행을 갈 때도 남자들은 조금 더 간편하게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챙겨서 가고 싶어하는 반면, 여자들은 정말 어느 것다 놓치지 않고 다 챙기고 싶어하는 게 여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간편하게 여행을 가고 싶은 남자의 마음과 이것저것 놓치고 싶지 않은 여자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코펠 세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처음에 보시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다양한 사이즈의 냄비가 등장을 해요. 먼저 가장 큰 사이즈의 특대용 사이즈 냄비 하나, 그리고 중간 사이즈의 냄비 하나, 그리고 여기에 정말 앙증맞은 사이즈의 냄비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프라이팬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프라이팬이 아니라요. 다이아몬드 코팅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다이아몬드 코팅 보이시죠? 다이아몬드 코팅이라서 정말 만졌을 때도 굉장히 매끄러우면서 음식물 하나 눌러붙거나 타지 않도록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야채 건조대. 뭐 튀김 하시고 여기에 기름을 뺄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야채 물뺄때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보조 그릇을 하나 더 드려요. 그래서 여기에 뭐 아이들 먹을 음식 잠시 덜어 드셔도 좋고, 아니면 과일을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만 해도 정말 상큼해지는 오렌지 컬러의 접시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접시 사이즈도 굉장히 큼지막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이 접시만 있어도 여기에 밥 놓고 반찬 두고 이거 하나만 있어도 진짜 여행 걱정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걱이랑 국자는 전부 다 당연히 준비가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그릇이나 밥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식기가 무려 7개나 있어요. 저희 집은 제가 딸 5에 막내라서 식구가 7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밥을 여행 가서 먹을 때면은 일회용품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런 코펠 세트를 두 세트는 가져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 코베어 세트를 보고 나서는 우리 가족 여행 정말 일단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가족이시거나 아니면 뭐두 가족이 이렇게 두세 가족이 같이 가실 때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은 아이템일 것 같아요. 활용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큰 냄비에 찌개 있잖아요. 보글보글 된장찌개도 좋고,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도 좋고, 찌개는 아니면 수제비를 끓이세요. 그리고 이 작은 중간 사이즈 냄비에는 냄비밥이 또 그렇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냄비밥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아이가 난밥 먹기 싫어, 다른 거 먹을래 한다면 이 작은 사이즈 냄비에 라면 끓여주세요. 사이즈가 정말 다양하고 활용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가족이 있어도 또는 뭐 다양한 요리를 하고 싶어도 너 냄비 모자란데? 여행지에서 곤란하실 일 없이 다양하게 활용도 있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진짜 좋은 게 이런 플라스틱 요리 그 용기들이 전부 다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냥 여행 갈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자취하시는 분들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이런 프라이팬 같은 경우도 자취생들은 최소한의 조리 도구를 가져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관하실 때는 손잡이를 접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손잡이를 이렇게 펼치면 굉장히 그립감이 좋은 손잡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갈 때도 너무 좋고, 사실 자취하시는 분들도 하나쯤 장만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코팅 자체가 굉장히 매끄러운 다이아몬드 코팅이기 때문에 일반 코펠 세트에 들어있는 조금 내구성이 약하거나 음식이 쉽게 타거나 하는 그런 재질의 프라이팬이 아니라 정말 튼튼하게 내가 주방에서 집에서 사용했던 그런 프라이팬을 여행지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활용도 좋은 아이템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혹시 가져가기 좀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챙겨?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립하시는 것도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 프라이팬에다 이 네 개의 접시가 있어요. 이 접시를 놔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사이즈의 냄비 그리고 이 아까 야채 건조대를 넣어주시고 중간 사이즈의 냄비 그리고 보조그릇 너무 많아서 지금 순서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사이즈 냄비를 이 안에 쏙 넣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7개의 그릇 넣어주시고 국자랑 그릇 그 국자랑 주걱 넣어주시고 이 위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냄비 그 프라이팬 위에 살포시 얹어주세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냄비 뚜껑을 이 위에 차례로 덮어주시면 돼요. 차곡차곡 덮어주시면 되는데 끝났어요. 약간의 워낙 구성품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차곡차곡 쌓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그냥 컴팩트한 사이즈 하나로 여행을 끝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구성품이 너무 많아서 좀 무거울지 않을까요? 언제 다 챙기죠?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코베아 세트 하나면 여행 준비는 끝이에요. 그냥 시장 가서 장 보시고 아이들 옷 챙기시고 코펠 세트 하나면 여행지에 가서 정말 우리 아이 밥 이거 해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릇이 모자라는데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약간 열어도 열어도 끝이 없이 나오니까 그 러시아 인형 있죠. 마트로시카 여행 그 인형이 생각났어요. 여행을 갈 때 마치 그 러시아 인형을 보는 것처럼 조금 재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열어도 열어도 끝이 없는 구성이 바로 코베아의 패밀리 하드 쿠케어예요. 다시 구성을 말씀드리면 냄비 뚜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걱 그리고 국자까지 손잡이를 펼치며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그릇이 또 빠지면 안 되겠죠. 국그릇이나 밥그릇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7개의 그릇이 있어요. 뭐 급할 때는 여기다가 주스나 뭐 음료수를 드셔도 좋고요. 또는 여행지에 가서 놀러 오셨어요 하면서 인심 좋게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무려 7개의 그릇이 가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의 냄비가 갑니다. 우리 아이 먹을 뭐 이유식이나 아니면 스프나 라면 등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 미니 사이즈의 냄비가 가고요. 그리고 보조 그릇이 또 등장을 해요. 사실은 그냥 그 냄비 3개만 차곡차곡 쌓아도 되는데 이 안에 뭔가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이 보조 그릇을 또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열 때마다 아니 냄비뿐만 아니라 보조 그릇까지 들어있어 하면서 약간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작은 틈도 놓치지 않고 어느 구성품 하나라도 더 드리기 위해 애를 쓴 게 바로 코베아입니다. 그리고 중간 사이즈 냄비가 또 등장을 해요. 여기에는 뭐 냄비밥이든지 아니면 좀 인원이 적을 때 찌개를 끓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빠질 수 없겠죠. 여행지에 가면은 또 쌈채소 많이 드시잖아요. 과일 씻어서 이 위에 드셔도 좋고 아니면 쌈채소 씻어서 물기 여기다 말리세요. 그래서 신선하게 과일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큰 사이즈에 정말 어떤 음식을 다 넣어도 걱정 없는 특대형 사이즈의 냄비입니다. 정말 이 냄비 하나만 있으면 사실 정말 몇 명이 여행을 가더라도 걱정 없이 요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사실 요리 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많으실 텐데 여행지에서는 사실 급하게 구할 데도 없고 주방도 없다 보니까 조리 도구를 정말 또 잘 챙겨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세트만 챙기셔도 다 여행을 다 정말 편리하게 요리를 해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정말 상큼발랄한 오렌지 컬러 접시가 4개나 갑니다. 그냥 1인분씩 여기에다가 밥이랑 반찬을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큰 그릇에 반찬 고기 두고 김치 두고 이런 식으로 반찬을 여러 개 두고서
조금씩 덜어 먹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이팬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프라이팬이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셔도 너무나 좋을 법한 내구성이 뛰어난 다이아몬드 코팅의 프라이팬을 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 삼겹살도 좋고요, 아니면 소시지도 좋고요, 달걀 프라이도 좋고, 여행지에서 조금 번거로웠던 요리도 다이아몬드 코팅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행지에서 정말 알뜰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이 많은 구성이 63,000원이에요. 63,000원의 가격으로 여행지에서 막 그릇이 모자란데, 우리 아이 요리 더 해주고 싶은데 하셨던 그발 동동 구르셨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63,000원의 가격으로 이렇게 푸짐한 구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행지에서는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여행지에서 그 경치를 보면서 편안하게 쉬고 또 맛있게 먹고 그만큼 힐링이 없는데,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틀어지게 되면은 사실 여행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안 좋게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코베아 패밀리 하드 쿠기어랑 함께 하시면 정말 여행이 처음부터 준비하는 순간부터 여행을 하는 동안, 여행을 끝날 때까지도 편안하게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관 방법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세제로, 중성세제로 살살살 닦아주신 다음에 마른 행주로 닦아주세요. 물기만 닦아주신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하시면 부식 걱정 없이, 마모될 일 없이 정말 안심하고 오래도록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행에서 필수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코펠 세트는 정말 꼭 가져가셔야 되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다양한 구성을 정말 63,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사실 코펠 세트를 뭐한개 좋지 않은 제품을 사시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을 사시는 것도 좋지만, 오래 쓰실 계획이라면, 정말 걱정 없이 푸짐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제품을 찾고 계시다면 코베아 제품으로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구성, 튼튼한 내구성,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사용이 가능하면서 이렇게나 많은 접시와 그릇까지 가득가득 챙겨 드리니까 정말 여행지에서 아, 이거 코베아 사길 너무 잘했다, 이거 너무 잘했다, 이런 소리 나올 만큼 만들어 드릴게요.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남편, 여행지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여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만 파냐? 나도 판다. 아이셀트 스마트 호스트 최은지였습니다.